안녕하세요. 오늘은 셀렉트 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셀렉트 쿼리는 쿼리의 기본이라고도 할수 있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셀렉트 문은 셀렉트 절과 프롬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건에 따라서 웨어 절, 그룹 바이 절, 오더 바이 절이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빌보드 차트라는 테이블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 테이블과 샘플 데이터에 대한 스크립트를 내용에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아스탈리크를 써줘서 별표 기호죠? 이렇게 셀렉트 문을 날려주면 이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가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특정한 컬럼만 조회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컬럼명을 여기에 기술을 해주면 되고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쉼표를 하고 연달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웨어 절로 조건을 한번 줘볼게요. 예를 들어서 컨트리가 영국인 노래를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웨어 절에다가 컨트리는 잉글랜드 이렇게 조건을 주면 되고요. 만약에 순위가 10위 안에 있는 곡들만 보고 싶다 이렇게 조건을 주면 탑 10만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래 제목이 알파벳 M으로 시작되는 곡을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M 뒤에 퍼센트를 주면 되고요. 중간에 M이 오는 곡을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끝에 M이 오는 곡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 곡들이 나오죠? 중간에 M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곡들. 앞에 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M이 들어가기만 하면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룹 바이를 한번 해볼게요. 국가별로 그룹 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느 나라의 곡들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와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카운트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미국은 15곡, 한국 1곡, 영국 2곡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국 이상인 국가만 다시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빙절을 써서 카운트가 한국 이상인 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조회가 됐습니다.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오더바이를 한번 해볼게요. 오더바이를 해서 랭킹을 내림차 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escending이라는 의미를 가진 DESC 옵션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22부터 1위까지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다운으로 가장 많이 순위가 오른 곡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셀렉트 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셀렉트 문만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아도 쿼리의 절반 이상을 숙지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셀렉트 쿼리는 정말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쿼리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이 내용을 토대로 삼아서 점차 발전해 나가신다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